아저씨 잔디깎이 이게 사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경사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사가 좀 센 편입니다. 보통 쪽으로다가 이렇게 세게 있다 보면 사륜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닦으면 이제 전륜하고 후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사륜은 이제 어느 정도 경사면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, 뭐 보다시피 이제 꼴통공 걸리면 아주 뭐 자동으로 불어갈 정도로 자동으로 불어갈 정도인데 사륜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한 경사를 갖다가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륜은 이제 사륜과 전륜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전륜은 그냥 평지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걸 절대 못 올라갑니다. 그래서 경사를 탈 때는 이렇게 눈을 뜨다가 보시면 이제 살게 들다가 돌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돌 같은 데는 당연히 다치시게 되려면 기회가 다 박살납니다. 이제 가쪽만 이제 칼 작업하다가 마무리로 나무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주면 자, 얼마나 깨끗해요. 뭐, 기계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.